안녕하세요, 기타 프렉입니다. 오늘은 C 메이저 7 코드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. C 메이저 7 코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C 코드에서 7번째 음을 추가해서 잡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. C 메이저 코드는 1도, 3도, 5도를 이용해서 코드를 잡는 그런 코드였죠. C 메이저 7 코드는 C 코드 1도, 3도, 5도에서 7번째 음을 추가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C 코드가 도, 미, 솔을 잡는 것이라면 C 메이저 7은 도, 미, 솔, 그리고 C를 잡는 것이죠. C가 7번째 음이기 때문입니다. 알파벳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C 코드는 C, E, G입니다. C 코드는 C, E, G입니다. 그러면 C 메이저 7 코드는 무엇일까요? 7번째 음을 추가하라고 했으니 C, E, G, 그리고 B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C 메이저 7 코드를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. 먼저 3번 프렛에서 잡는 C 메이저 코드를 잡아주세요. 지금 친 소리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C 코드의 구성음인 C, E, G가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 C 메이저 7 코드는 7번째 음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B 음, 즉 C 음이 들어가야 되겠죠.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히 C 메이저 7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. 맨 윗줄은 5번, 3번 프렛 5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. 그리고 2번 손가락을 4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주세요. 3번 손가락은 4번 줄 5번 프렛입니다. 그리고 4번 손가락은 5번 프렛 2번 줄입니다. 맨 아랫줄은 1번 손가락을 잘 세워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C 메이저 7 코드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합시다. C 코드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 이번에는 C 메이저 코드를 잡다가 C 메이저 7 코드를 잡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. C 메이저 7에서 C 코드에서 C 메이저 7으로 바꿔줍니다. 다시 C 코드, 그 다음에 C 메이저 7 코드를 잡아주세요. 그럼 이번에는 아랫줄부터 C 메이저 7 코드를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합시다. 1번 손가락을 잘 세워서 맨 아랫줄을 눌러줍니다.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으로 4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줍니다.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5번 프렛, 4번 손가락은 2번 줄 5번 프렛입니다. 맨 윗줄은 1번 손가락을 살짝 걸쳐서 뮤트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메이저 7 코드였습니다. 이 손모양이 아니라 다른 손모양으로 C 메이저 7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. 앞선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1번 손가락으로 C 메이저 코드를 잡는 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.
지금 C 메이저 코드를 잡고 있는데요. C 메이저 7은 이 손모양 그대로에서 4번 손가락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메이저 7 코드입니다. 4번 손가락을 떼주시면 C 코드이고 4번 손가락을 붙여주시면 C 메이저 7 코드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C 코드를 1번 손가락으로만 잡아봅시다. C 코드입니다. 여기서 4번 손가락만 추가해 주시면 C 메이저 7 코드입니다. 그러니까 4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이 음이 7번째 음인 B 즉 C라는 소리입니다. 떼주시면 C 코드, 붙여주시면 C 메이저 7 코드입니다. 그럼 이 손모양이 아니라 다른 손모양으로 C 메이저 7 코드를 또다시 잡아보도록 합시다. 8번 프렛에서 맨 윗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.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을 눌러줍니다. 그리고 3번 손가락은 4번 줄, 4번 손가락은 3번 줄을 눌러줍니다. C 메이저 7 코드를 이렇게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맨 윗줄부터 잡아보도록 합시다. 8번 프렛 맨 윗줄을 1번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. 2번 손가락은 역시 8번 프렛 2번 줄을 눌러줍니다. 3번 손가락은 그 다음 프렛 4번 줄을 눌러주시고 4번 손가락은 3번 줄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5번 프렛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1번 손가락을 살짝 걸쳐서 뮤트해 주세요. 메이저 7 코드입니다. 오늘 했던 C 메이저 7 코드를 복습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합시다. 먼저 3번 프렛에서 잡는 C 메이저 7 코드입니다. 먼저 C 코드를 잡아주세요. C 코드를 C 메이저 7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줍니다. 다음 1번 손가락으로 C 코드를 잡아주세요. 여기서 4번 손가락만 눌러주시면 C 메이저 7 코드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8번 프렛에서 C 메이저 7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. 오늘은 C 메이저 7 코드를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